여우 안녕하십니까 상시배우랍니다. 센서 수치입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는 진짜 멸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인 상태에서 국군과 유엔군이 겨우겨우 버티는 데 성공해서 가까스로 멸망을 막았는데요. 근데 만약에 낙동강 방어선인 채로 휴전이 된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70% 정도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현재 한국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면 모든 역사가 싹 바뀌게 됩니다. 아마 현재 중국 대만 상황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낙동강 방어선인 상태로 휴전이 되면 개발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산지인데요. 당장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지가 하도 많은 지역이어서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낙동강 방어선인 채로 휴전하게 된다면 그나마 대도시인 포항, 대구, 마산, 경주 지역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가뜩이나 영토가 적고 개발할 지역도 비좁은데 더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화도 잘 안 됐을 것이고요. 어쩌면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 곡창지대도 싹 다 북한에 뺏긴 상황이어서 식량은 더욱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이 이런 상황이 오면 제주도와 부산에 모든 걸 투자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산의 경우에는 그나마 대형 항만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한국의 수도 역할을 할 곳이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겠죠. 현재 부산보다도 훨씬 큰 규모를 자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키울 것 같은데요. 제주도는 북한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안전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제주도에 투자가 이루어져 제주도와 부산이 투탑을 이끌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부산에는 국방군 합동참모본부와 같은 핵심 부서만 남고 남은 정부 부서를 전부 다 제주도로 이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통영 등지에서 폭격전이 오고 갈 것 같은데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영이 월경지입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점령해야지 한국을 더욱 효율적으로 압박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한국은 군사적 이점을 얻어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서해 5도 지역 역할을 통영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먼 폭격전처럼 수시로 폭격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낙동강 지역은 오늘날의 DMZ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휴전선이 형성되다 보니까 낙동강 벨트를 따라서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될 가능성이 높죠. 낙동강에서 천연기념물들이 뛰놀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한국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현재 휴전선보다도 방위 부담이 크고요. 북한의 포격범위 안에 큰 대도시들이 있어서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국은 극단적인 징병제를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군비도 상당히 높은 나라가 됐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한국을 사수하겠다고 하면서 일본에 더 많이 투자하는 현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한국은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테니까요. 이후 닉슨 독트린이 선언되면 한국에서 완전히 발을 빼려고 할 거고요. 일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국방군을 빨리 가지게 되겠죠. 아마 이렇게 되면 북한의 위협이나 공포심이 현실보다도 더욱 강해질 겁니다. 낙동강 이남 지역만 남아서 실제로 국력 차이도 꽤 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이 장기 집권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용인할 가능성이 높고요. 마치 대만의 장제스 정권처럼 말이죠. 자유당 정권은 반공과 북진의 국론으로 잡고 독재 정권은 오랫동안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만 부산과 경상도에서 조봉암의 지지율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정권이 조봉암을 더 빨리 암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준파시즘에 가까운 나라가 됐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내몰리다 보니까 해외로 이주하는 한국인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일본이 독도를 점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6.25 전쟁 휴전 이후에 일본은 독도를 점령할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독도 의용 수비대의 방어 덕분에 독도를 지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렇게 휴전선이 그어져 버리면 울릉도와 독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도 의용 수비대도 없었을 것이고요. 독도도 일본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만 울릉도에는 경찰부대가 있어서 울릉도가 일본에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정치 상황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권력구도가 변동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초기에는 다양한 정치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전부 다 숙청을 한 건데요. 이 상황에서는 김일성이 다른 파벌의 숙청이 아주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게 박헌영일 것 같아요. 박헌영의 경우에는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해서 한국에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일성이 박헌영을 숙청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김일성도 자리가 위협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북한 내부에서도 치열한 암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오늘날의 군주제에 가까운 절대 권력을 김씨일가가 차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게 되면 북한이 엄청난 정통성을 얻게 됩니다. 일단 서울을 점령한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이 엄청나게 활기를 칠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도시는 한국사에서 보통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역사 자체가 바뀌곤 했어요. 그만큼 상징성이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근데 이 서울을 북한이 점령했다? 북한에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임을 알리는 주요한 선전 매개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서울을 점령하고 있으니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북한 간의 힘의 격차가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6.25 전쟁 휴전 이후에도 한국이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요. 이 정도로 힘의 격차가 나버리면 무조건 제2차 한국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아까울 거예요. 저 땅만 먹으면 무력도
통일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휴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중국과 소련에 막대한 지원을 받은 뒤 다시 제2차 한국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한국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개판이네요. 현재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